보니까 요즘 바크 초콜릿이 또 얘기죠. 된장하고 고추장을 활용한 초콜릿이에요. 이게 된장이랑 고추장이 들어갔다고요? 지금 빨간 줄들이 있죠, 선이. 네네. 네. 이게 고추장. 이게 고추장이에요. 와. 제가 이걸 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이야. 끝나. 강하진 않은데 계속 씹다 보면 끝에가 청국장 향이 나죠. 그렇죠. 나요. 예. 2층에서 식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1층에서 저하고 또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제가 만든 걸 가지고 열심히 설명도 해드리고 또 집에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그런 장소. 그럼 저희도 배워볼 수 있어요? 네. 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추장아찌. 상추장아찌를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식당을 하다 보니까 야채들이 버려지는 게 많아서 됐으면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하용을 많이 해요. 식초? 네. 어허. 먼저 이제 그러면은 간장을 좀 많이 하시면 한 간장 3큰술 가시오부시를 살짝만 넣어줘도 이게 식감도 돋고 더 훨씬 쫄깃쫄깃하거든요. 뜨거울 때 구워주면.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뭔가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되게 재밌고 진짜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민호예요?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싱싱해 보이는데요? 우와. 싱싱한 재료, 남도의 손맛. 거기에 사장님이 직접 담근 정성 가득 효소까지 더해져 최고의 맛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탕탕에 들어가는 소스는 제가 밑에서 아까 본 것처럼 발효시킨 효소를 가지고 예, 그 소스를 만들어서 여기 탕탕에 무침을 해요. 상추장아찌 만든 거. 이거 궁금해요. 아까 봐서 그런지 맛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맛있게 떼야겠다. 손님들한테도 우리 집 식구들이 먹는 집밥처럼 건강한 음식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효소 발효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생기고 와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배움의 시간도 또 활용하고 또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다림이 즐거운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